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을게. 지안이는 내 딸 맞아? 왜? 내가 딸까지 속였을까봐?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막 아니어도 안 돼. 어 설마 아니야? 아 설마. 지은아, 오빠 미안해. 괜찮아. 오빠 미안해. 못했어. 미안해. 어, 너무 미안하겠다. 그치? 어, 너무 슬퍼. 다행입니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맞네. 100% 거짓말은 없다. 그러니까. 성인구나. 진실과 거짓을. 하나는 진실인 말로. 네. 그렇게 의뢰인은 아내가 딱 하나 남긴 진실을 안고 긴 이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씁쓸히 끝났죠. 아, 나 근데 어떡하지? 저 아내 좀 복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방법을 모르겠다. 어, 저 또 피해자 만들고 있다. 또? 어. 재현 엄마! 어머! 면접 교섭 날인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내가 직접 왔어. 아, 맞선 중인가 봐? 누구세요? 아, 저기 그게... 이번에 직업은 뭐야? 전 약혼남한텐 스튜어디스, 전 남편한테 은행원. 이분한텐 뭐라고 했어? 의사? 우와. 아, 변호사? 기준 씨!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요. 나가서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니요. 이런... 내가 설명할게.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직업, 학력, 가족, 집안, 경제적 능력, 전부 다 속였거든요. 아 궁금하시면 판결문 보여드릴까요? 판결문. 와... 남편도 이제 독해졌어. 그러네. 네. 기준 씨. 어딜 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뭐? 이제부터 안 진실 넌 인생 망했다는 거. 네가 남긴 유일한 진실 때문에. 애기? 지안이랑 나는 끝까지 네 발목을 잡아둘 거고 네 실체를 까발릴 테니까. 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이혼했잖아. 다 끝났잖아. 애랑 차랑 집도 다 남겼잖아. 너 정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야, 네가 뭔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나 지안이 아빠인데. 지안 엄마, 경고하는데 네 거짓말이 나중에 우리 지안이한테 털끝 하나라도 피해를 입히면 내 전부를 걸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네 전부를 걸고 거짓말을 하든가 아님 인생 똑바로 살든가 선택해.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유사한 피해를 계속 입을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없을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공범 같고. 그렇죠. 지안아, 집에 가자. 그래도 아빠가 좋아서 다행이다. 그러네. 정말. 아이를 위해 당분간 탐정들과 함께 그녀를 쫓아다니며 거짓말을 막겠다 결심한 의뢰인.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짓말을 끝내게 될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진실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걸.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